얘 보면 이런 형태식이 있어. 요 수열 배울 때 이런 거 점화식이라고 했잖아, 그치?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의 관계식을 끌어내는 거. 맞아? 무슨 수열인데? 개차 수열. 또 해! a1, a2, a3가 진행하더라. 근데 어디가 가보니까 n번째 값에 an 있고 an 플러스 1 값이 또 진행하는 수니까. 근데 이 차이가 뺐더니 8 나누기 n제곱 더하기 2n이래더라. 뭐 이런 거지. 요 식을 내가 조금 고치면 아마 이렇게는 될 것 같아. n 곱하기 n 플러스 2가 만들어져서 요걸 좀 더 장난치니까 분분수 얘를 분모를 찢을 거니까 n 만들고 이렇게 찢어놓으면 통분하면서 이게 올라가고 빼니까 분자가 2가 생기거든. 근데 얘는 8이야. 그럼 앞에다 뭐 만들어야 돼? 4. 물론 이걸 내가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아직 모르겠어. 야, 이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 얘가 차이가 많이 1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가 1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 1 집어넣을까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뺐더니 4배 n에 1 집어넣을 거니까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차이가 나더라도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다 이거 더하면 이거 나온다지. 여기를 빼보면 n에다 2 집어넣어야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 지금. 그럼 n에 2 집어넣을 거니까 4배에다가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에다가 이거 나오면 이게 나오면 된다. 여기다가 뭔가 더해서 얘가 나오고 뭔가 더해서 얘가 나오는데 이 더하는 거 변해. 매번 똑같으면 두차수이고 변하면 개차수이구나. 맞아? 포맷은 개차수열 얘기인 거야. 아, 이 정도는 더 읽으면서 이걸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이만큼은. 그럼 아직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중간중간에 요 파트기도 하고. 또한 문과 친구들은 이 자체가 시험범이야 수능에. 자, 여기까지 우선은. 그런데 아, 리미트에 이런 시켰더니 50 나오더라. 뭔 말이야? 아니, 이 수를 쭉 진행시켜서 쭉 가보니까 얘가 50 근처로 다가가더라. 다가가더라. 그렇다면 얘 얼마냐? 이게 문제인가? 얘가 뭔 말인지? 진행 자체가? 그럼 실제로 나는 AN을 구해봐야죠. 그쵸? AN을 구해서 리미트를 시켜봐야 되는 거잖아, 지금 얘기가. 그럼 완전 문제가 뭘로 바뀐 거야? 수열 문제. 그러니 이 문제가 안 풀렸다는 얘기는 수열의 개차가 약한 거지. 그럼 다시 좀 돌아가서 옛날 책 펴서 좀 공부도 할 수도 있는 거, 필요하면. 어차피 얘가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매번마다. 이런 비슷한 유행들이 있을 텐데. 자, 그럼 AN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 맨 앞에 A1부터 이거 쭉 더하세요 그랬잖아. 그럼 맨 앞에 A1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쭉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디까지? 이거 앞에까지. 그 식을 쓰면 굳이 시그마 K코 1서부터 첫 번째 거부터 몇 번째 거까지 N-1번째까지 요 앞에 거까지 요 앞에 거까지 더해줘야 여기서 쭉 더하면 여기서부터 더해서 이걸 쭉 더하면 이거 나옵니다. 개차수였잖아. 내가 매번마다 문제 설명할 때 문제 설명 포맷이 똑같은 거 알아? 니들? 일부러? 왜냐면 풀이가 다 비슷하기 때문인 거거든. 아, 그럼 개차수는 이런 식의 느낌을 매번마다 연습을 하는 거야. 똑같은 포맷을. 그리 안 헷갈리지 우리한테. 아, 여기 조심해야 되는 거. N-1째. 그게 여기거든. 근데 사실 여기다 식을 쓰려면 얘를 갖다 쓰는 거야, 얘를. 왜냐면 여기다 1 집어넣어야 얘가 나오는 거고, 2 집어넣어야 얘가 나오는 거고, n-1을 집어넣어야 얘가 나오는 거거든. 맞아? 그럼 얘를 뭘로만 바꿔서? k로만 바꿔서. 그러니 4배에 1 over k, 마이너스 1 over k 플러스 2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맞아요? 완전 수요지지. 그래서 내가 요즘 지울게, 정준호. 그래서 A1은 뭔지 모르겠고 4는 앞으로 빼면 되는 거고 그리고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시그마니까 덧셈.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3 집어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쭉 진행하다가 맨 마지막에 N-1을 집어넣게 되면 1 over
n-1-1 over n 플러스 1 떨어질 거고 그 앞에 걸 한번 써보면 n-2분의 1-n분의 1 이렇게 나와. 근데 지워지는 규칙이 얘는 안 지워져. 지워질 게 없다고. 얘도 안 지워져. 근데 얘는 이렇게 지워져. 그럼 얘도 지워졌겠지. 뭔가 뒤에 거라. 얘도 지워졌겠지. 그지? 가다 보면 요 값은 앞에 거가 뭔가 지워졌겠지. 맞아? 얘가 지워질 게 없어. 얘도 앞에 거랑 지워졌을 텐데 얘가 살아있다. 그래서 이 네 개가 남아. 아 그래. 그럼 A1 더하기 4배에다가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 마이너스 얘는 계산하지 말자고 하지. N 마이너스 N 플러스 1 여기까지 떨어져. 맞지? 그럼 똑같아 항상 내가. 그런데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AN을 진행시켜버리면 더 정리할 필요가 없어. 이거 어디로 가? 0. 얘 어디로 가? 0. 분모 커지니까. 그럼 얘하고 얘만 남는 거야, 이거하고. 근데 얘랑 얘가 계산하면 6이거든. 그럼 A1 플러스 6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얘가 얼마래? 50이래. 그럼 A는 얼마야? 44. 지금 AN 실험하고 리미트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라는 답이 나온다. 그렇다면 저 값이 2가 나온다면 K 얼마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진행이 이런 거야. AN이나 실험을 해. 그러니까 얼마가 가? A1, A2 쭉 쓰다 보니까 말이 A1, A2, A3 이렇게 쭉 진행해보면 얘가 어딘가를 가. 하지만 안 알려져 있어. 그치? 그런데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 같아. 마이너스 2가 났다. 뭔 말일까? 1 집어넣으면 A1 플러스 1이 첫 번째인 거야. 2 집어넣었더니 A2 플러스 1이 두 번째인 거고. 맞아? 이렇게 수를 진행해서 무한히 해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2로 가더라, 야. 이해 돼? 그럼 A는 얼마로 가겠어? 마이너스 3으로 가겠지. 그래야 1을 더하면 얘가 이 마이너스 2가 나오지. 항상 이름 붙어 있는 거야. 아니면 뭐 이게 굳이 어제처럼 식을 쓰다 그러면 얘 수렴한데? 수렴한데? 얘 수렴한데? 항상 1인 거잖아. 수렴하는 거잖아. 아 그러면 이건 내가 알파라고 하면 얘는 알파 플러스 1인가 보다. 왜? 둘 다 수렴하면 찢어서 풀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이 설명이 좋은 게 아니야. 이건 나중 얘기인 거지. 이런 기본 틀이 1번인 거야. 아니 흐름을 보니까 항상 A1에다가 1을 더해서가 수열이. 근데 A의 값이 알파로 간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얼마 남겠어? 알파 플러스 1 나오겠지. 아 알파는 그럼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K AN 2N 플러스 K. 자 봐봐 여기 2 나온다고 그랬는데 봐봐. 이 수는 아무리 가도 마이너스 3으로 가. 맞아?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이 값의 의미는 뭐냐? 아니 얘는 의미는 이런 거야. A2, A4, A6 이런 거 아니야? 1, 2, 3 넣어보면? 그러니까 짝수 값만 골라서 쭉 써보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겠어? 그럼 얘랑 굳이 쭉 가는데 건너 간다 해서 마이너스 3으로 안 갈까? 그러진 않은 거야. 그럼 얘도 마이너스 3으로 가본 거고 얘는 1 집어넣게 되면 A2부터 간대. 이렇게 하나 더 늦게. 맞아? 그럼 얘 어디 가 있어? 맞아. 얘랑 다를 거야. 같다. 여기서 틀린 말이 아니잖아. 그럴 것 같아 까지야 지금 우리는. 맞나보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K니까 항상 K만 나오는 거고 그럼 분자나 분모를 각각 수렴해야 하네. 수렴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찢을 수 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K.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 플러스 K로 분자가 가고 분모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로 가나 보다. 여기에서 K 값을 구하면 답인 거야. 8번 봐요.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1제곱, 2제곱, 점점점에서 N제곱에다가 A를 곱한 값이 5로 가더라.
값이기 전에 얘가 이제 n번째 값일 거 아니야? 또 세 수열. 그럼 1집어는 얼마일까 이게? 1의 제곱 곱하기 a1이 첫 번째 값인 거야. 여기는 1제곱 2제곱 해서 n이 나올 때까지 가라니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다 1집어는 되는 거야. 의미가 n의 2집어는 이렇게 되면 1제곱 더하기 2제곱에다가 a2를 곱하세요. 이게 두 번째. 3제곱 넣게 되면 1제곱 더하기 2제곱에다가 3제곱에 a3. 이게 세 번째 값. 이렇게 진행을 시키면 이 값이 5라는 값으로 가더라. 됐나요? 어, 그렇다더라. 그렇다면 저가 얼마냐? 지금 보세요. 중요한 건 나 a는 뭔지 몰라요. 그죠? 뭔지 모릅니다. 아니 뭐 여기다가 a는 곱해서 5가 가는 이 수열 a는 뭐 한두 가지 있겠어. 엄청나게 많다고. 딱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까지지. 그럼 나는 느낌은 이런 거지만 그냥 이걸 건드릴 수는 없는 거야. 이거 가지고 내가 a를 구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어. 단 얘를 써먹어야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식에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 곱하기 an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사실은. 그럼 얘를 써먹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 리미트 잘 봐. 가장 기초 필법이다. 이걸 싹 더하면 얼마지? 6분의 n의 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1 이런 거 아닌가? 하고 얘를 그대로 갖다 할게요. 그럼 얘랑 얘랑 식이 같지 않잖아. 맞춰야 돼.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고 6이 안 맞으니까 6 주고 2n 플러스 1 여기다 만들어주고 얘는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럼 식이 위아래가 어때요? 똑같아요. 얘는 무조건 갖다 씁니다. 왜? 얘 써보려고. 그 다음에 이 식과 이 식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긴 여기 있고 여기 6 만들어주고 얘 없애버리고 얘 맞춰도 된다. 그러면 이쪽과 이쪽을 분리해서 봐요. 왜? 얘 수렴하거든요. 얼마라고? 맞아요? 얘도 수렴합니다. 분자 매차예요. 1차. 분모 매차예요. 1차. 그래서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고칠 수 있는 거지. 여긴 더 건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여기만 내가 따로 빼서 얘기를 하면 원래는 의미가 이래.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니까 계산이 안 된다. 그런데 계산 안 되는 걸 우리는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계산되게 고쳐. 그 과정에 어디 한 마리 분자모를 n으로 나누자. 그럼 6이야 건들 필요 없는 거고 n으로 나누면 1 플러스 n분의 2. 얘가 2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리미트 시키면 얘 어디로 가? 0. 얘 어디로 가? 0. 전체 어디로 가? 3. 아 이거 수렴하는구나. 얘도 수렴, 얘도 수렴. 어떻게 할 수 있다? 각각 따로 할 수 있다. 수렴만 한다면. 얘 어디로 가는데? 5. 얘 어디로 가는데? 3. 답 얼마야? 이렇게 풉니다. 완전히 말 이해하는 문제 같아요. 각항이 0 또는 1자 수열 a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an은 뭔지 몰라요. 근데 수열이 당연히 이제 an이 있으니까 그냥 a1도 있는 거고 a2도 있는 거고 a3도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 말 속에는. 그런데 이 값이 0 아니면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00011일지 0101일지 몰라. 그나 지금 그냥 성이 그래. 그렇대. 그 다음 bn을 이렇게 약속을 하겠대. bn이라고 하는 걸 A1으로부터 쭉 곱해서 AN까지 하겠대. 얘가 나올 때까지 곱하겠대. 어서부터 A1으로부터. 그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B4라고 하면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하기 A4까지를 곱하겠다 이거지. 근데 이걸 딱 뜨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여기 있으면 0입니다. 그치? 만약에 이 값이 전부 다 1이면 1 나와요. 그 B의 값은 0 또는 1밖에 안 되겠네. 또한 이 안에 0이 한 개라도 있으면 무조건 0이고 다 1이면 1인 거죠. 이해했나요? 여기까지야. 긁어야 문제 있는 거야. 자, 기억 봐. AN이 수렴하면 요 값을 계속 써봤더니
나중에 가보면 이쪽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 요 아주 많이 진행했던 값, 요 값이 수렴을 한대. 0만이면 1이겠지. 뭐 나중에 갔더니 막 0만 나오든지 나중에 다 1만 나오든지 이런 상황이야. 요 근처는 중요하지 않다고 극한은. 내 말 이해돼? 자, 그런 느낌이야. 그렇다면 극한값은 반드시 0 또는 1이다. 맞아, 틀려? 맞아. 푸는 문제가 아니라. 니은 번. 만약에 a는 1이다, 리미트 값이. 그럼 나중에는 이거 여기 말고 아주 많이 진행했어. 여기는 1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 맞지? 그렇다고 치면 a는 0인 거. 이 안에 0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응? 그러면 만약에 a는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이 두 개만 0이고 다 1이야. 그럼 이 집합은 2하고 3을 쓰는 거야. 0 되게 하는 n 값을 골라서 쓰세요, 자. 맞아? 그럼 나중에 진행하면 다 1만 나올 텐데, 요 앞에 0인 게 몇 개 있겠지? 뭐 100개 있는지 1000개 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딱 정해져, 안 정해져? 정해져. 그러면 유한집합이다. 맞아, 틀려? 맞아. 해석의 문제로 해서. 뒤급 번. 그렇다면 비행은 반드시 수렴한다. 맞아? 봐봐, BN은 이걸 곱하는 거야. 근데 아까도 했지만 이 속에서 만약에 0이 한 개라도 있으면 무조건 0만 나와. 근데 만약에 B4가 0이면 B5는 얼마일까? 0이야. 아니, B4니까 이 속에 하나 이미 0이 있다는 얘기잖아. 한 개 적어도 한 개는. 그럼 얘는 당연히 0이 또 있겠지. 1, 3, 4, 5로 곱할 건데. 그럼 한 번 0이 나오면 잠깐 뭐가 나와? 그렇지 않으면 다 1만 나와. 내 말 이해돼? A값 전부 다 0이 없어. 그럴 때만 BN이 1만 나와. 맞아 안 맞아? 그럼 BN의 상황은 아마도 BN이라고 하는 수를 쭉 진행시켜보면 이걸 나중에 갔을 때는 다 0만 나오든지 언제부터 말하는 0이 한번 등장 시작하면 계속 0만 나오니까 또는 계속 1만 나오든지 밖에 없겠지. 아 수렴하겠네. 맞네. 이렇게 풀어. Look at me. 아니, 저 분모를 계산하는 답이지 않을까? 아니, 위에 분자 10밖에 없거든. 저기 의미 있어, 리미트에서? 어, 10이야. 그럼 분모값에 리미트 붙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뭐야? 짝수번째만 나와. 맞아? 근데 주어진 건 AN 주어졌잖아. 그럼 전에 2 집어넣고, 4 집어넣고, 6 집어넣고 쭉 더해가야 돼, 원래는. 근데 어떻게 더하겠냐, 저거를. 그냥 못 더하겠다 해서 머리 좀 굴려보자. 근데 저 포맷을 보니까 AN 자체가 이런 형태의 진행 아니니? 분분속? 지금 그렇게 나온다, 그치? 그럼 얘를 찢어야지, 먼저. 1 of n 마이너스 1 of n 플러스 2 하면 통분하면서 곱하고 올라가서 빼면 분자가 얼마 생긴다? 2. 그럼 앞에 뭐만 들어야 돼? 2분의 1. 맞아? 근데 내가 짝수번째만 더할 거니까 약간 생각을 바꿔보자. 내가 이 상태에서 n 대신에 2k를 집어넣어보자, 2k. 그럼 뭔 말이야? k에다 1 집어넣으면 n에다 얼마 집어넣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2. k에다 2를 집어넣으면 n에다 얼마 집어넣는 효과가 생겨? 4. 저걸 바꾸는 이유는 우리가 배운 공식에 1, 2, 3, 4부터 해야 이렇게 공식이 있는 거지. 2, 4, 6, 8, 9, 이런 공식은 없다고. 맞아? 그러면 n에다가 2, 4, 6, 8 더하세요 라는 말이나 k에다가 1, 2, 3, 4 드세요 같은 말이라고 돼. 그럼 k는 1부터 어디까지 집어넣으면 돼? 끝에가 2n이니까 n까지. 그럼 얘를 집어넣어. 그럼 a에 2k 나오겠지. 2분의 1을 건들지 말고 1 over 2k 마이너스 1 over 2k 플러스 2 이러지 않을까? 이니까? 그럼 여기다 k에다 1 집어넣으면 a2 값 나오고 k에다 2 집어넣으면 a4 값 나오는 거고 맨 마지막 k에다 얼마 집어넣어? n 쭉 더하세요. a2 더하기 a4 더하기 점점점 a10까지 더하십시오 라는 기호를 우리는 시그마로 바꾸면 되는 건데 시그마 k 이퀄 얼마부터?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하고서 요것만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2분의 1 빼고 1 집어넣으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시그마는 더 셈. 다시 2 집어넣으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점점점에서 맨 마지막에 n까지 집어넣으면 1 over 2n 마이너스 1 over 2n 플러스 2가 나와서 얘가 쭉 다 지워지면 이렇게 된다. 맞아요? 그럼 얘만 남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은 건드리지 말고 2분의 1 마이너스 1 over 2n 플러스 2가 나온다고요. 요게 분모값이야. 그다음 뭐 붙이? 리미트 붙이. 맞지? 그럼 리미트 얘 어디로 가? 0. 그럼 답 얼마야? 4분의 1. 얘가 4분의 1로 가는 거야. 답 얼마겠어? 40. 10번. 사람 중에서 옳은 걸 찾아라. 뛰어. AN과 BN이 무슨 수렴한다. 뭐 얼마나 가고 있나 보다. 아니, 수렴하면. 자,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 값의 수렴값이나 이 값 수렴값이 같아. 자, 수렴을 해. 그러면 이 값 계산할 때. 얘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각각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수렴하니까. 둘이 같으니까. 얘가 가는 값이 얘가 가는 값 같을 거 아니야. 약분하면 얼마 됐어? 1. 그냥 맞아, 안 맞아? 맞다. 니은. AN 곱하기 BN은 발산함이야.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아요. 딱 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뭐 무한히 갈지, 왔다 갔다 할지, 뭔지 모르겠어, 솔직히. 하여튼 답이 안 나와. 자, 발산합니다. 근데 AN은 수렴해요. 그렇다면 BN은 발산해야 됩니까? AN은 수렴합니다. 그런데 곱한 건 발산을 해요. 그렇다면 BN은 발산해야 되느냐? 맞아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 판단이 언제 나오죠, 내가? 맞는 것 같으면 빨리 증명 시작해야 되는 거고, 틀린 것 같으면 빨리 반려들어야지.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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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 없어요? 네. 어, 증명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해요? 증명 어떻게 해요? 우리 배운 내용 증명 선입니다. 어제 얘기했던데 논리로. 뭐 각각 수렴하니까 찢을 수 있다더라. 뭐 근데 얘는 발산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얘는 수렴합니다. 그럼 얘는 수렴하지 않았는지 몰라요. 걔는 물어본 거니까. 그럼 내가 뭐 예를 들어 풀이법에서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an 곱하기 bn이라고 하는 계산의 과정이 그럼 얘는 발산하지만 얘 각각 찢어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bn을 모르니까. bn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을 해야만 각각 찢어서 계산할 수 있다거든. 그럼 어제 배운 논리에 말이 안 맞지. 그럼 이렇게 증명을 못하는 거죠. 그냥 딱 어제 배웠던 논리. 둘 다 수렴해야만 각각 더하거나 빼거나 찍거나 다 할 수 있다 까지 배운 논리가. 미안하지만 증명은 못하겠죠. 해주겠지만. 그치? 그게 풀이법의 시작이거든. 그거 말고 증명법이 없습니다. 근데 BN을 물어봤거든요. 그럼 내가 또 어제 알려준 방법 이런 방법 있다. CN을 AN 곱하기 BN이라고 하자. 그치? 그렇다면 난 지금 BN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럼 CN분의 AN 아니냐. 그럼 여기다가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BN을 물어본 건데 그럼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CN분의 AN 되는 거 아니냐. 근데 AN은 수렴 안 된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CN은 발산한다며. 그럼 얘도 찢어서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맞아? 더 이상 계산진이 안 된다. 그럼 얘도 설명은 다 할 수가 없지.
그럼 이것도 아는다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아는 방법 9밖에 없어. 어, 부모 혼자 바뀐 거 바뀌었어. G는 A인데. G에는 A 보지 마. 그래도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지? 얘가 A이고 얘가 C이라고 해서. 자, 얘도 수정을 해. 얘는 발산해. 그럼 얘는 발산이야?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없어? 이런 수열이 있는데 AN 값을 수렴해 얼마인가로 가. 근데 거기서 0으로 간다와 0이 아닌 걸로 간다 또 달라 느낌이. 또 분모 쪽이 있기 때문에. 맞아? 근데 얘는 발산을 해. 근데 발산이라고 하는 값은 사실은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되게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지. 맞아? 아, 발산이라고 하는 게 1, 2, 3, 4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 작아지는 경우도 있는 거고, 또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야.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얘는 수렴하는데 얘가 발산한다면, 아니 바깥에서 계산할 수 없잖아. 그러면 얘를 발산한다 얘기할 수 있냐 이거지. 느낌을 한번 가져볼까? 느낌을? 이런 느낌을 한번 가져보자고. 자, AN 수렴해. 뭐 써볼까, AN? 뭐 수렴하니까 뭐, 1, 2분의 1, 뭐 3, 이렇게 써볼까? 어? AN은? 아, 느낌만 가자고. B는? 곱해서 발산을 해야 돼. 그럼 B는? 뭘 줘볼까? 곱한 결과는 발산을 해야 돼. 곱한 결과는 발산이니까 딱 답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 뭐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발산은 거지 이거. 얘는 마이너스 5,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4분의 1 주면은 마이너스 4. 그 B의 값은 이렇게 진행시키는 거거든. A는 이렇게 진행시키는 거거든. 근데 얘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반복해. 그 진동이잖아. 그 발산이라고.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여기를 갖다가 뭐 가장 만만하게 이런 거지.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이럴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는 1, 3승, 2, 3, 4, 8승. 느낌이 이런 거거든. 혹시 여기에다 뭔가를 넣어서, 응? 얘는 수정을 하는데 여기다 뭔가 넣어서 얘는 발산하지만 얘는 수렴하는 게 있냐 이거지. 이게 어려운 거야. 그렇다고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얘들이야 뭐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뗄 수 있는 거. 좋은 거 없어?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여기서 증명도 마찬가지야. 얘가, 아니 AN이 수렴하니까 얘는 얼마로 간다. 그렇지만 얘가 발산하니까 전체는 발산할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 있냐? 있어? 없어? 봐봐요. 얘가 만약에요,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면 얘는 뭐 나왔어야 돼요? 수렴. 내 말 맞아요? 얘는 수렴한다면서요. 그치? 얘도 수렴했다면, 수렴 나왔다면 맞는 거지? 근데 발산했다면? 그럼 B는 뭐 해야 돼? 발산해야지. 맞네. 아닌가? 다시 해.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설명 중에. 얘도 수영하고 얘도 수영을 하면 수영한다며 답이. 각각 찢어서 계산할 수 있다며. 뭐 알파라고 베타라고 두 개 곱해 답이 나온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 수영은 얘도 수영했다면 답은 수영 나왔어야지. 아니야? 발산했잖아. 그럼 얘는 뭐하니까? 발산하니까. 틀린 말이야? 우리 아는 건 그거밖에 없다고. 내가 지금 대우라는 방법을 증명한 거야. 규리법이라는 방법으로. 만약에 둘 다 수렴했다면 얘는 수렴했어야 한다. 근데 얘는 이미 수렴 안 된다. 얘까지 수렴했다면 얘는 수렴이 나왔어야 되는데 얘가 발산한 걸로 봐서 얘는 발산인가 보다. 이런 거 아니야? 맞다. 나 알려준 게 몇 개 없다고. 곧 틀 안에서만 하는 거라고. 틀 안에서만. 기급법. 곱해야 AN도 있고 BN도 있는데 곱해도 수렴하고 더해도 수렴한답니다. 그렇다면 곱해도 수렴하고 더해도 수렴했다면 두 개 중에 하나는 적어도 수렴합니까? 둘 다, 적어도 수렴한다는 얘기는 둘 다 수렴 되는 거야. 응? 봐봐. 내가 적어도 한 명을 때릴 거다. 내가 승민이하고 재영이하고 적어도 한 명을 때릴 거다. 라고 해놓고 다음날 둘 다 때렸어. 약속을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약속 지킨 거야. 적어도 한 명 때렸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명 때렸다는 얘기는 둘 다 때려도 되는 거야. 한 명만 때려도 되는 거고. 맞아? 안 때리지만 안 하면 돼. 어렵나? 그러니 적어도 하나는 수렴하는 얘기는 둘 다 수렴해야 된다고. 하나면 되지. 아니 이건 이미 기본 조건이야. 이 결과는 이미 둘 다 수렴을 해야 돼.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수렴합니까? 물어봤으니 우리가 반례를 들고 싶으면 얘를 성립하되 얘가 성립하지 않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곱한 것도 수렴하고 더한 것도 수렴하지만 둘 다 발산하는 걸 찾아야 돼. 이게 반례. 맞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 거 있을까? 더해도 수렴해. 곱해도 수렴해. 둘 다 발산하는 거 있을까? 있어?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풀면 수학 망한다. 없는 것 같으니 맞는 것. 이런 니들이 그렇게 풀면 안 된다. 맞는다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얼마든지. 아까처럼. 설명이 돼야 돼. 그런 거 없어. 근데 그냥 해봤어? 내가 아는 게 얼마 없다는 거? 그잖아. 내가 아는 게 몇 개 없는데. 그렇게 수학을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거 수렴해야 발산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지? 진동.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 수렴해요 발산해요? 발산. 이걸 AM, BM. 곱하면 얼마야? 곱하면 얼마야? 수렴해 발산해? 수렴해. 더하면? 0 더하면? 0 더하면? 0. 오! 둘 다 발산하는데 곱해도 수렴, 더해도 수렴. 오! 대단한데? 틀렸네. 자, 봅시다. 어제 기본 풀법 얘기했어. N이 뭐하니 커져요. 이 구분은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N을 1, 2, 3, 4 키우면 이 값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덧셈이니까. 얘도요. 커져요. 커진다 그래 커진다야. 계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계산되게 고치라고요. 뭘로 나눌까요?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다 빼놓고 말 써봐. 분모 부자를 루트 N으로 나눠요.
루트 안에서 n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얘가 전체 루트에다가 2 더하기 n분의 1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n분의 1 다시 루트에다가 1 더하기 n분의 1 더하기 다시 루트에다가 1 마이너스 n을 시키면 얘 어디로 가? 0. 얘 어디로 가? 0. 얘 어디로 가? 0. 얘 어디로 가? 그럼 분자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2 분모는 1 더하기 1 2분의 2 루트 2 답 루트 2 이렇게 푼다. 아니 n이 무한히 커집니다. 그러면 얘 어디로 가요? 혼자 찍는 줄 알아. 혼자 미친놈이. 응? 혼자 물어가면서 커진다. 그치? 얘는 커진다 곱하면 커진다 마이너스 커진다. 계산 되냐고. 안 된다. 그러면 계산 되게 고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고쳤죠 이거를?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n 하고서 루트에다가 9n제곱에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 이렇게? 문제는 여기서 터진 거야. 커진다 마이너스 커진다 터진 거야. 그래서 분모에 1이 있는 걸로 보고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풀이법이다. 루트에 9n제곱 플러스 2 플러스 3n을 분모 문제에 곱해라. 앞에 n 묶었거든. 리미트 드디어 누가 있는 줄 알겠네. 한 명이 있는 거야 수업시간 지금. 그지? 얘를 갖다가 루트에다가 9n제곱에 플러스 2 플러스 3n 만들어주면 n 주고서 앞에 거 제곱 9n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9n제곱을 하니까 이게 지워진다. 맞지? 자 그럼 계산 되느냐? 아직 안 돼요. 왜? n이 커지면 얘 어떻게 돼요? 커진다. 그러니까 분자는 커져요. 얘 어떻게 돼요? 커져요. 얘도 커져요. 커진다 더하기 커진다는 커진다야. 그럼 다시 한번 또다시 커진다 분의 커진다 된 거야. 그럼 아까 문제가 또 된 거야. 그래서 또다시 계산되기 위해서 어떻게 분모자를 뭘로 나눌까요? n으로 나눠요. 그럼 얘는 원화와 2n이니까 2. n을 나눴지만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 안에 들어가 뭘로 나누는 거야? n제곱 나누는 거지. 그럼 얘가 9 더하기 n제곱분의 2 마이너스 얘 나누면 그냥 나누면 되니까 3 이런 거. 그럼 얘 어디로 가는데? 0. 얘 어디로 가? 3 더하기 3분의 2 답 얼만데? 답은? 3분의 1 이렇게 된다. 무조건 하는 건 없습니다.